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페스티벌 어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성수동의 S팩토리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A동과 D동 그리고 B동 루프탑 등에서 4일 동안 오늘부터 목금토 1, 21일 일요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입장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지금 S팩토리 A동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A동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 체험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마련한 부스입니다. 그래서 AR과 VR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체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오후부터 바로 체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과학학습 놀이터에 오셔서 다양한 체험들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생활과학 교실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태양광 뮤직하우스, 에코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체험하는 건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친환경 에너지 중에 하나인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에코하우스를 키트를 이용해서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정말 그 키트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 보고 저희가 이제 가정이나 생활에서 또는 학교에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요즘 상당히 중요한 그 탄소 중립에 관한 과학 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다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체험해보고 과학에 대해서 더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A동 1층에서 생활과학교실 부스에 들렀고요. 이제 2층에서 본 강연 준비와 강연 실제 진행이 한창 준비되고 있다고 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성수동 S팩토리 2층, A동 2층 대무대에 나와 있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 과학축제 페스티벌 어스의 첫 번째 행사인 허준희 교수님의 수학 콘서트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 뒤에 바로 개막식이 또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신 얼마 전에 필즈상을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의 강연과 그리고 카이스트 김재훈 교수님의 어떤 대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방금 전에 A동에서 즐길 거리와 강연을 체험하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D동, S팩토리 D동에서는 뭘 볼 수 있는지 한번 전시하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메타버스 연구실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연구실 교수님께서 직접 나와 계셔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김형준입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이제 그 메타버스 연구실이라고 해서요. 기후변화에서 이제 미래의 수많은 지구들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미래의 지구들을 가상공간에 재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가상공간의 지구를 그대로 재현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면 위기에 대해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구가 워낙 큰 그 복잡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는 없고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가상공간의 지구를 뭐 몇천 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률로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는지 저희가 추가 설명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보면 지금 연도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그 전 지구의 그 표면 온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온난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1850년부터 이렇게 10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색칠을 해봤어요. 당연히 파란색이 좀 더 시원한 거고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뭐 1930년, 50년, 70년, 80년, 90년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들이 곧 나오죠. 이제 2020년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약간 노래졌습니다. 예전 한 100년 전에 비해서 이 정도까지 좀 온도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의 색깔이 굉장히 급하게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은 기후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가속이 되는 시점이고, 그럼 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 뭐 예를 들어서 1950년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했으면은 어떤 지구가 있을지, 사실 이제 100만 개가 넘는 미래들이 있을 텐데 이런 미래들의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한 게임 형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 네. 직관적으로 색깔로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전시인 것 같습니다. S팩토리 디동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디동에 정말 많은 부스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보시는 부스들 중에 마음에 드는 부스가 있으시다면 직접 와서 체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빙하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녹아내리는 빙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과학축제 이름이 페스티벌 어스인 것 알고 계신가요? 어스라는 표현은 그 안에 지속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지속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는 과학축제에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영웅이 되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아내리는 빙하 앞에서 대한민국 과학축제 페스티벌 어스 1일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남은 2일차, 3일차, 4일차가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 2, 3, 4일차는 직접 현장에 오셔서 체험해봐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